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각체육대회 위원장에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십시오. 이어서 선수단 대표 김영훈 총영이 있겠습니다. 네, 울산시 선수단 대표는 이제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시상 2위는 김두경 울산광역시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무대로 이동해 주십시오. 네, 종합시상 2위 서울특별시 선수단 선수단 대표는 무대 시상대 앞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2위 서울특별시 선수단에게는 국무총리의 준우 승기가 수여되겠습니다. 네, 김두경 울산광역시장과 서울특별시 선수단 대표와 김영훈 총영이 있겠습니다. 네, 선수단 대표의 김영훈 총영이 있겠습니다. 네, 최선한 선수단 대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시상 1위입니다. 1위는 정진환 대한장애인체육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무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시상 1위 경기도 선수단 네, 정진환 대한장애인체육회장께서는 다음 무대를 위해서, 다음 순서를 위해서 무대에서 함께 해주시고요. 선수단 대표 김영훈 총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승하신 팀입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선수단 여러분께서는 이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울산에서 3년 만에 정상적으로 개최된 대회입니다. 여러분, 3위를 한 울산시 체육회 선수단 대표 한 번 더 자리로 모시고요.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울산광역시 김두경 울산시장님도 무대 위로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울산시 장애인 체육회 선수단의 경우에도 역대 최고의 성적을 달성했고요. 올해 울산시의 경우에도 큰 사고 없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에 따라 이 자리에서 부모님께서 축하를 많이 받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제 사랑 멋졌었지. 자,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념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뜨거운 박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분들 잘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1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시상대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2일 동안 여러분의 땀과 노력으로 이룬 영광의 순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하신 모든 신호와 선수단께 여러분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